슈. 여러분 안녕. 안녕하세요. 나름입니다. 네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. 요즘에 날이 너무 더워져가지고 스트레스를 제가 진짜로 많이 받았거든요. 더운 거는 문제가 아닌데 꿉꿉함 있죠? 찐득찐득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떤 음식으로 풀어줄까 하다가 준비해봤습니다. 매운 닭발. 사실은 여름에 매운 거 먹으면 더 더운데 그래도 스트레스에는 매운 거만한 게 없지요. 매운 국물 닭발 무뼈로 준비해봤고요. 계란이랑 요거는 중국 당면 그리고 주먹밥 이렇게 있습니다. 잘 먹어볼게요. 요거는 마요네즈랑 요거는 쌈무예요. 맛있겠다. 여기는 파채랑 속초랑 같이 주더라고요. 살짝 색감이 좀 그래. 양념 좀 묻혀주려다가 얼굴에 튀어가지고 아 맛있겠다. 요즘에는 중국 당면 사리를 추가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. 제가 직접 불린 게 아니고 그냥 추가시켰습니다. 맛있어. 진짜 쫄깃쫄깃. 오. 이 집 당면 되게 잘 불리는데요? 진짜 맛있다. 닭발에다가 닭발에 속주는 너무 맛있지. 저기요? 저기요 당면씨? 오늘도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. 와, 너무 맛있어. 주먹밥도. 아, 매워서 입술 아파요. 와, 저 이 집 또 시켜 먹을래요. 진짜 맛있어요. 소스도 진짜 걸쭉걸쭉하고
솔직히 닭발은 다른 집에 비해서 막 엄청 크다거나 엄청 통통하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냥 일반 닭발 크기예요. 근데 이 집은 국물이 진짜 맛있네요. 국물 닭발 시켜 먹으면서 맛있었던 집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. 쌈무. 쌈무를. 쌈무는 삼겹살도 잘 어울리고, 소고기도 잘 어울리고, 불고기, 뭐, 닭발, 빠짐없이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막창도 잘 어울리거든요. 이집 국물 닭발의 단점. 국물이 너무 걸쭉해가지고요. 떠먹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워요. 계속 자극이기 때문에. 하지만 또 시켜 먹을 거라는 거. 진짜 맛있어. 아, 근데 닭발을 마요네즈에 찍어 먹기 진짜 처음이네요. 은근히 마요네즈 찍어 먹는 거 중독 있어요. 중독자라. 주먹밥 이즈번들.
생각보다는 다른 것보다 좀 더 얇은 느낌이네요. 굵기가? 오늘은 에어컨 밑에서 매운 거 드시면서 스트레스를 푸세요. 그러면 오늘도 굿데이 굿나루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든 사랑입니다. 내일 영상으로 만나요.